Midwest University. The main campus is located near the St. Louis, Missouri area, which is an historical gateway to the West and the center point of transportation for the U.S. Midwest University is committed to educating student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point and the calling of effective ministers and individuals.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 1986년도에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미드웨스트 대학교는 미 연방정부 인증기관의 정회원 대학교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학위 과정으로는 기독교 신학 이외에도 교육, 상담, 음악, 경영학, 리더십 분야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으며 특별히 2017년도에는 항공학 학사 과정 개설을 인가받아 일반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 관제사, 항공 승무원과 같은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리더십 PhD 과정 운영을 인가받아 두뇌 교육 및 영재 개발 리더십, 기업 및 조직 리더십, 정치 리더십, 국제항공 리더십 분야의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방법으로는 첫째, 미국 유학생으로 세인트루이스의 본교나 워싱턴 캠퍼스로 와서 출석 강의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드웨스트 대학교는 세비스 I-20 발급과 교환학생, 교환연구원, 교환교수 제2비자 스폰서 기관으로서 DS-2019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드웨스트 대학교가 제공하는 인터넷 e-learning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역의 현장과 가까운 미드웨스트 해외 사이트에서 개설되는 집중교육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드웨스트 대학교는 현재 서울, 페루, 리마, 태국 방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지역을 넓혀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미드웨스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드웨스트 대학교는 설립 모 기관인 국제복음주의협회 IA 산하의 글로벌 리더십 인스티튜트 GLI와 협력하여 교육선교 컨퍼런스와 글로벌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며 세계 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더십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 미국에서 제1회 세계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래로 2006년 태국 방콕, 2007년 케냐, 2008년 미국 개최 등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이어왔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 교육선교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지 선교사들과 각 교단 목회자 및 지도자들 200여 명이 참여하여 실제적인 교육선교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성숙을 계기로 하여 GLI는 그 활동을 보다 전문화하여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 교육을 수행하는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와 일반 교육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리더십 포럼으로 그 활동을 세분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09년 이래로 페루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으며 몽골 교육부와 협력하여 몽골에서 두 차례,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몽골 교장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몽골 교육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루마니아에서 유럽 리더십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시장, 교육부 장관, 상공부 장관, 대법원장, 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의 페루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두 차례 페루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파라과이에서 여러 부처 장관 및 경제인들이 참석한
팔어가이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 태국 방콕에서의 태국 글로벌 리더십 포럼, 2015-2016년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글로벌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세계 정치인들 및 경제인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도계층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 미드웨스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